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두 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와 도구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제일 먼저 앵두즙 만들기. 앵두 400g에 물 400g을 부어줍니다. 불의 세기는 물이 끓을 때까지는 센 불,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나서는 약불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위에 뜨는 거품은 계량스푼을 이용하여서 걷어내주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잘 삶아진 앵두를 고운 체에 내려줍니다. 앵두편 쑥이 냄비에 앵두즙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꿀 100g을 넣어주는데 설탕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 천포목가루 32g에 물 4큰술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냄비에 재료를 다 넣고 고루 섞어줍니다. 불은 센 불로 켜주시고요. 계속 저으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불을 줄여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왕성되길 기다리면서 가편과 곁들일 반도 준비해주세요. 가편을 편하게 먹기 위해 편으로 썬 밤에 얹어서 함께 먹습니다. 20분 후 완성된 앵두편이에요. 꺼내기 전에 찬물에 떨어뜨려서 가편이 퍼지지 않으면 꺼내시면 됩니다. 틀에는 물을 뿌린 후 부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잘 떨어집니다. 평평하게 가편을 펴주세요. 가편이 굳으면 도마에 꺼내서 썰어줍니다. 도마에는 살짝 물칠을 해주세요. 칼에도 물칠을 해서 가편을 썰어주세요. 썰은 가편은 밤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앵두 가편 완성입니다. 다음으로는 가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가편은 과즙에 녹말이나 꿀을 넣고 조린 음식입니다. 오늘처럼 앵두 말고도 살구, 모과, 오미자 등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 가편은 달게 조린 무기라고 하여서 단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가편이라 하면 편자만 보고 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평하게 한 덩이로 모양을 만든다 라는 뜻에서 편 혹은 병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